오늘 같이 오버랜딩하는 차량은 루비콘 윌리스, 그리고 넥스턴 스포츠칸, 그리고 괴물 F150. 근데 여기 진짜 예쁘다. 와, 나 이런 건 상상도 못했네. 여기는 다른 아내분도 오셔서 운전 충분히 하시겠는데요? 아, 이번 오버랜딩 코스 정말 잘 잡은 것 같아요. 여기 길도 많이 위험하지도 않고 계속 산길로 해서 산을 능선은 한 세 군데 정도 넘는 것 같은데 한번 끝까지 가서 어떤 길인지 보고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촬영은 힘드네요.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버랜딩 하는 모습을 네. 이제 구독자님들이 많이 보시는데 네. 이제 와이프 되시는 분들이 네. 같이 하길 바라세요. 어? 진짜? 네. 근데 직접 처음 이제 운전도 해보고 네. 이렇게 인도길 다녀보니까 네.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물론 뭐 익스트림한 곳도 있지만 이렇게 좀 여유로운 곳은 경치도 보고 다니기 좋죠? 아, 그럼. 그러면 강추입니까? 완전 강추. 그럼 나오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오세요, 주. 자, 넥스턴 차주분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넥스턴 스포츠칸 네. 어때요? 이 정도 길은? 아, 뭐 무난, 무난하죠? 일반 SUV도 가능하겠죠? 네. 차 기스만 아니면 기스는 좀 감수해야겠죠? 뭐 알겠습니다. 멀리 일산에서 오버랜딩 하러 왔는데 오늘 코스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멋지죠 여기? 네. 여기가 지금 정상에서 갈라진 구간인데 지금 저쪽 잡혀있는 것 같죠? 저쪽은 막혀있는 것 같고 네, 저쪽은 막혀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여기 진입할 때 레벨로 따지면 레벨 2 정도 SUV 차량들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장기스가 상당히 많이 날 것 같아요. 굉장히 나뭇가지도 두껍고 해서 여기 오시는 거는 뭐 차를 좀 소중히 다루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시면 스트레스 엄청 받으실 것 같아요. 저희 차량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제 차 원래 뭐 오프로드 계속 했었기 때문에 뭐 상관없고요. F150도 뭐 크게 문제 없는데 차가 크니까 그만큼 데미지가 더 있어요. 넥스턴도 크게 문제 없이 오는 동안은 굉장히 잘 올라왔습니다. 아, 이렇게 더운 날은 얼음물이지. 맞죠? 예. 네. 와, 얼음 봐. 야, 얼음 클래스. 미쳤다. 오늘 오버랜딩 일정은 총 세 군데 스팟을 정해놓고 왔어요. 처음에는 평창 쪽에 산 두세 군데 정도를 넘고 지금 내려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스팟 이동해서 또 좀 놀다가 마지막에는 캠핑 스팟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럼 저희는 또 내려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진짜 멋있다. 맞지? 캠핑스팟 가서 먹을 간식 사러 왔어요. 여기 지금 영월시장인데 영월시장은 메밀전병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구입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밀전 5장 그리고 6개. 네, 전병 6개. 선생님 네. 얼마예요? 16,500원입니다. 만? 6,500원. 16,500원? 감사합니다. 자, 이제 메밀전병도 샀고 저희는 항상 지역에 온 특산물을 특산물이라고 하는 게 맞나? 지역 음식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스팟으로 이동할 거고요. 저희 크루 중에 넥스턴 칸 스포츠 타신 시윤 씨가 도강하다가 번호판이 떨어졌어요. 지금 물에 잠긴 건지 못 찾아서 내일 다시 한번 와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캠핑 스팟으로 최종적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캠핑 한번 즐겨볼게요. 되게 멋진 곳이니까 또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노는 것도 힘들어. 산에 올라갔다 왔지. 강물에 뛰어들었지. 맞죠? 자갈 탔지. 머드 탔지. 와. 오늘이 역대 오버랜딩 최고 재밌었던 것 같아. 다들 아저씨들이라 지쳐갖고. 어제 술 때문에. 아,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이번에 가는 스팟 가시면 진짜 최고일 거예요. 뷰가 주상절리 뺨칠 거예요, 아마. 저희 마지막 이제 캠핑 스팟에 와서 지금 간단하게 세팅하고 오늘은 그늘막 세팅입니다. 입사하러 가시는. 달라 그게 힘들어서 그렇지. 그 정도는 빽빽하면 좋겠어. 가방 하나 들고 오면 끝나니까. 여기는 고생한 보람이 있는 곳이죠. 여러분, 저희 어제 금요일부터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오버랜딩하고 도강하고 달리기도 좀 하고 이제 마지막 스팟 왔는데요. 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하신 크루님들과 함께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역대급 오버랜딩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바다 냄새 많이 나시는 창현영님. 어제 술 많이 먹잖으세요? 지금도 죽겠어요. 엑스턴 부티방님. 네, 오늘 소감 간단하게 한마디. 영월에서 제 번호판 보시면 좀 찾아주시죠. 번호판 좀 찾아주시다. 번호판! 오늘 오버랜딩이랑 다 재미있었어요? 아, 너무 재밌었고요. 네. 제일 재밌었던 건 도강이었는데 도강. 마지막은 좀 슬펐지만 재밌게 좀 놀고 마지막 스팟 좋은데 와가지고 네네네. 자연 환경 보면서 네. 즐겁게 캠핑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에도 파이팅 합시다. 네. 네. 오늘은 네. 막걸리로. 막걸리 형님 막걸리로 안 취한다고요? 형님 막걸리 취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취할 정도로 우리가 갖고 오지 않았다는 얘기. 아 그렇죠 그렇죠. 두 통밖에 안 갖고 왔으니까. 네. 저희 아까 영월 시장에서 구입해온 드디어 메밀 전병과 메밀 전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영월 쪽에 오시게 되면 한번 이거 시장 가서 싸니까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제가 뭐 영월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네, 맛있는 건 강추로 소개드립니다. 네, 조금만 약하게 해줘요. 그리고 이 전병이 기가 막혀. 자, 오늘 먹을 거 엄청 많으니까 다 먹고 가야 돼요. 선배. 자, 너무 즐겁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맛있죠? 네, 맛있어요. 아, 이게 동강 막걸리. 아, 괜찮네. 어, 맛있어요. 네, 괜찮아요. 노지 캠핑을 하더라도 청결을 위해서 샤워를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용품, 샤워 용품 쓰지 않고 물로만 닦고 있습니다. 저희 샤워는 지금 데이탱크 워터포트 사용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쓰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워터포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손으로 눌러서 에어를 넣는 것도 쓰는데 저처럼 이렇게 아이리버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공기압을 넣는 주입기를 따로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씻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에? 아니야. 옆으로 들으려고. 바로 끝이잖아.
The trains passing by our bed to one door. It feels like the writing's on the wall. You try your best to reassure me, but lately I don't believe you at all. It takes time to build up some kind of mountain. It takes strength just to sit and watch it fall. 하늘 너무 이쁘다. 꺼졌죠?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와, 노지 캠핑은 하실 때 이렇게 밝은 불빛을 밖에다 하나 빼놓으시고 텐트 내부에 좀 은은한 불빛 켜시면 벌레가 이렇게 다 이쪽으로 빠져요. 저희도 지금 낚싯대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저희 텐트 쪽에는 벌레 없는 거 보이시죠? 캠핑의 지혜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 아이고 이거 빼야겠네. 네, 여러분 저희 낚시하다가 이제 저녁 먹으려고 해요. 오늘 저녁 식사는 대패삼겹살 플러스 비빔냉면 맞나요? 비빔면? 비빔면에 대패삼겹살 같이 해서 먹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음식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빔면인가요? 다 됐죠? 비빔면 영어 축협에서 구입한 대패삼겹살. 자, 드시죠. 네, 맛있게 드시죠. 많이 드세요. 네, 드시죠. 대패 이 조합은 당연히 이 대패에다가 김치를 뽑습니다. 아, 이 시원하네. 눈매들이. 눈매, 눈매 시원하네. 아, 시원해요. 와, 맛있다. 응. 이제 안 드셔도 되나? 어? 대패에다 이렇게 안 드셔도 되나? 응. 와, 근데 오늘 습하지도 않고 날씨가 진짜 좋네. 시원하고. 네, 여러분 저희 역시나 오늘도 낚시는 실패했고요. 맛있게 먹고 맛있게 놀았습니다. 이제 자려고 해요. 근데 오늘 간단히 세팅 보여드리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렉스턴 스포츠칸 부티방님은 차박 세팅. 좀 특이해요. 보여드릴게요. 앞쪽 시트를 접어서 이렇게 야침을 넣어서 차박 세팅을 만들어서 오늘 잘 거고요. 그리고 우리 F150 창혁형님은 이렇게 노지 캠핑에 얼맞게 야외 지침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루프탑 텐트 올려서 네, 잘 거예요. 네, 오늘도 아주 재밌게 즐겁게 네, 잘 보냈습니다. 다들 네, 인사하시고 네, 안녕히 주무시고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네. 내일 뵙죠. 와, 오, 소름이 딱 돋았어, 방금.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다들 뻗었어요. 다들 뻗었어. 네, 지금 오전 10시에 이제 기상해서 정리하고 이제 철수해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아침에 해가 안 떠서 늦잠 잤습니다. 간만에 진짜 힐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철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던 자리 깨끗이 정리하고 이렇게 규격봉투, 지역 규격봉투랑 이렇게 다 준비해서 분리수거 철저히 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핑하시는 분들도 꼭 이렇게 저희처럼 지켜주시면 아마 더 멋진 곳 막히지 않고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2박 3일간 일정 모두 마쳤고요. 오늘도 이번에도 정말 재밌는 오버랜딩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던 오버랜딩이었고요. 다음 주 영상은 사량도라는 섬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아 진짜? 어딨어? 와! 번호판 찾았어. 야 이거 우리 재하령 떨어졌다. 아유 이거 앞에는 괜찮네. 어 앞에는 괜찮네. 축하해요. 맞다.